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은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두 기둥으로 불리는 이유는 각각 교회의 두 가지 다른 본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사도성을, 바오로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두 사도의 삶이 교회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신앙은 공통적인 출발선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도가 체험한 각자의 회심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바오로 사도는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자로서 율법학자들과 대립하던 예수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말에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게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통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용서로서 용기를 얻은 셈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체험한 용서를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용기는 신앙의 큰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용서로서 구원을 희망할 용기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란 용서로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의정부 교구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